국세청은 민생을 침해하는 탈세 혐의자들을 추가로 포착해 신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. 이번 조사 대상자는 주식 및 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41명, 생활 밀접 분야 폭리 탈세자 33명, 불법 대부업자 19명 등 모두 105명입니다. 국세청은 현 정부 들어 지난달까지 246명에 대해 이들이 탈루한 세금 총 2,200여억 원을 추징했다며 앞으로도 탈세자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